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생활이 불법인 새로운 빌런 부부와 자, 길막 그리고 임야 폐기물 매립 진짜 산지 제대로 훼손. 야,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불법이다를 보여준 우리 불법 부부들. 자, 이들이 여러분들 이 길을 막은 이유,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부들이 모여서 작당한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들이 작전을 짠 건 바로 우리가 길을 막을 테니 너희가 민원을 넣어라. 너희가 민원을 넣으면 이 불편함이 있다 해서 자 바로 이곳 유지 목과 국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는 겁니다. 이들은 제 땅을 이제 다 밟고 이렇게 다니는 입장이죠. 그리고 길막 부부, 폐기물을 묻은 부부는 저곳에 도로가 좀 있습니다. 하지만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도로죠. 좀 불편해요. 왜냐면 차가 한 대 이렇게 개고 다니는 자리입니다. 그래도 제가 길을 기존에 개방해 줬기 때문에 제가 막았다면 그렇겠지만 제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. 여태 잘 다녔죠. 여태 5년 이상이라는 세월 여러분들 제 길 한 번 막은 적 없어요. 다니지 말라고 한적한 번도 없어요. 잘 다녔습니다. 그리고 전봇대를 기점으로 좌측 지금 새 길을 만든 거죠. 새 길이 아닌 좌측 길로 계속적으로 다닌 길이죠. 그렇게 안쪽이고 저들 부부 그리고 저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다녔습니다. 하지만 길막을 했죠. 길막을 하면서 안쪽이 들어오기가 불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길을 열어줬죠. 이때까진 새로운 빌런 부부에 대해서 그냥 제가 무관심, 방심,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. 근데 알고 보니, 자, 여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구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빌런 부부 집을 올라가는 길이죠. 사실 집도 아닙니다. 왜? 다 불법이에요. 저기 있는 건물, 농막 허가 하나 내고, 다 불법으로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축사. 절대 농지에 가축 제한 구역에 여러 불법들 정말 많죠. 아, 그냥 생활이 불법입니다. 그리고 유지를 점유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. 그래도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에서 이 또한 저는 신경 안 썼어요. 뭐 제가 여기 뭐 고발한다 해서 뭐 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하지만 이제 고발하죠. 와, 등장 위치 어둡다고.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. 야, 재산 안쪽. 저집 뒤쪽을 제가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재산 위에서 아래쪽은 잘안 보여요. 와, 남의 산에 나무를 무단 벌목에, 오,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흙을, 야, 밭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다 퍼냈습니다. 그리고 남의 땅에 밭을 만들어 놨죠. 어이가 없습니다. 저 임업 경영체가 있습니다.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죠. 야,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자, 이 길, 이들이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, 올 초에 이 산을 또 샀죠. 길막 부부들이 이 산을 사면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산을 샀는데, 요 산이 보시면은, 저기 말뚝, 제가 측량한 곳이죠. 저기까지는 제 땅인데, 저기서부터 요렇게 하천까지, 이런 삼각형 모양이 여기 자기 땅이라고 이제 표시해뒀죠. 여기는 이제 자기 땅입니다. 이들이 이제 길을 막고 민원을 넣고 불편하다 하면 자 저기 입구 땅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 땅에서 들어오는 길 보이시죠? 저기서부터 못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려고 했답니다. 그런데 처음 이제 공무원이 왔을 때 그랬죠. 이거 지금 이제 신청하고 있다.
시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예산이 또 반이 내려온다. 통화를 할 때 또 참 그러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녹음은 해뒀죠 제가. 자, 저기에서 길을 이제 쭉 유지를 이용하고 굴을 약간 물고 기존에 이제 우리 다니는 나가는 길 유지 쪽으로 길을 내서 쭉 직진, 그리고 이곳에 탁 무는 거죠. 여기로 길을 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? 안쪽은 맹지 탈출,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길이 이제 여기에 탁 물리는 거죠. 여기에 물리면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닦는 길 저기로 다니겠다 이거죠. 그럼 이제 다른 분들 여기 안쪽은 다 맹지 되는 거죠. 다 이제 맹지가 돼버리는 거죠. 기존 도로 있고 다 이렇게 다니기에 제가 그 도로 좀 좁아서 불편해서 제 땅으로 다닐 수 있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길이 좀 불편했지 안쪽 땅 맹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. 하지만 이들이 저기를 이제 막는다 이거죠. 자기들은 여기에 길을 내서 이제 들어오니까 자기 땅에, 그리고 자기 땅이다 자기들만 다닌다. 여기 지금 이제 골제 있는 곳 자기들 땅 아닙니까? 여기 지금 안쪽은 안쪽 다 맹지 만드는 거죠. 안쪽 사람들 기존에 다니던 길 이제 못 다니고 있죠. 그리고 안쪽 사람들은 이들의 작업에 이제 당한 거죠. 포장 거의 다 돼 있습니다. 저기 끝에서부터 나왔죠. 왜? 그래야 동네 사람들 꼬시니까. 포장하자. 내가 이거 포장 예산 받아서 할 테니까 포장하자. 주변 동의 받아서 불편하다. 이렇게 민원 넣고 포장하고 내려와서 마지막 이 땅 자기가 딱 사고 여기서부터 길 막. 그동안 같이 함께 한 사람들 안녕. 당근을 주다가 이제 채찍을 치는 거죠. 야, 이들 작전 여러분들 참 이제 어림도 없죠. 아니 대한민국에 유지를 메워서 길을 닦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면. 그런데 멀쩡한 길 있고,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말도 안 되죠.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될 뻔했답니다. 아니요, 말이 될 뻔했습니다. 왜? 이렇게 대놓고 몇 년간 불법을 해도 조용한 마을, 그리고 현장에 면장과 공무원이 다녀갔는데도 아직도 조용한 마을. 정말 궁금한 게 많은 마을이죠. 오늘 도의원님 오시니까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. 여기에 이들이 말한 게 허언증인지 아니면 진짠지 도의원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. 그리고 국민청원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. 와, 임야에 지금 수백 톤이 넘죠. 진짜 여러분, 야, 수백 톤 폐기물을 저산 골짜기에 갖다 버린다는 자체가 벌써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자기 집 쓰레기를, 자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왜 여기 버리지? 여러분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? 기존에 큰 차도 못 올라갔습니다. 자기 일톤 차로 옆에 자기 아내 태우고 매일 하루 한 세 차례씩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답니다. 장비도 자기 장비 두고 열심히 일을 했죠. 자, 국민투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진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3분 카레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.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루즈한 게 있고 이러시면 가끔씩 들어오세요. 가끔씩 들어오시면 진행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랍니다. 입이 얼었네요. 감사합니다.